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반야신경 마지막 강의에서 목적이 없으면 경계에 걸리지 않고 부처의 길로 나아간다고 설법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입지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 정진해야겠다. 매일 5시에 일어나 수행해야겠다. 명상할 때 한숨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겠다. 이런 목적도 갖지 않고 그냥 하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스님께서는 목적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발 걸어가는 사람과, 한발한발 걸어가는 사람과,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만 하고, 걷는 거는 게으른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도달하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이 빨리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간다 하고, 일단 목표가 정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도달할 때까지, 다만 한발한발 가는 사람이 빨리 도달하겠느냐. 늘 가진 안 하고, 가면서 기운을 피우면서, 서울 가야 된다. 서울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 사람이 빨리 가겠어. 늘 서울로 가는 사람이 빨리 갈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1번 대답인지 2번 대답인지. 1번이요, 스님.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각오와 결심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즉,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면 5시가 땡!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누워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은 일어나기 싫다는 얘기예요. 약 같은 걸 우리가, 아이고, 약 입에 쓰고 먹기 싫을 때, 아이고,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지. 이런 걸 하지. 맛있는 사탕을, 몇 시에 먹어야지. 이러나? 그냥 주워 먹지. 그것처럼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써요. 각오하고 결심하고. 즉 머리에 열이 난다. 두 번째,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는 민마음이 하기 싫다는 것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거스르고 있다. 이런 얘기요. 또 각오하고 결심한 거는 안 되면 괴로움이 생긴다. 좌절과 절망이 생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목표가 처음에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쪽을 향해서 다만 갈 뿐이다. 막히면 넘어가고 또 둘러가고 이렇게 다만 갈 뿐이다. 이 사람은 설령 홍수가 지든지 산사태가 나가지고 며칠 못 간다 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또, 설령, 전쟁이 나가지고 아예 못 간다 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각오하고 결심하고 매일 다짐하는 사람은 못 가게 되면 거기서, 세상을 탓하거나 아니면 게으른 자기를 탓하거나, 이렇게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깨닫는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걸 열반이라 그래요. 괴로움이 없는, 아무런 속박이 없는, 걸림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걸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마음이든 바깥 사물이든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목표는 열반이고,
그 열반에 이르는 수단이 뭐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이제 수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지 하는 것을 너무 각오하면, 만약 못 깨닫게 되면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그럼 깨닫는 목적이 괴로움이 없는데 이르기 위해서 깨닫는데, 깨닫는다는 데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떠냐 하면 바로 괴로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공부를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하면 결혼 못하면 괴로워지고, 공부를 해야지 하면 공부를 안 하면 괴로워지고, 깨달아야지 하면 못 깨달으면 괴로워지고, 가야지 하는데 못 가면 괴로워진다. 그래서 이런 가야지 이것은 목표를 향한 거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집착을 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긴다. 여기서 목적이 없다 하는 것은 아무런 방향이 없다가 아니라 집착이 없다. 엄격한 의미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집착이 없이 다만 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약하냐 이런 개념하고 다르다. 세속은 목표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중요하지 수행에서는 괴롭냐 안 괴롭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했냐 안 했냐, 애를 낳았냐 안 낳았냐, 애가 잘 됐나 안 됐나 이게 중요하지만 수행자는 결혼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괴롭냐 안 괴롭냐가 중요한 거고,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든 돈을 안 벌든 괴롭냐 안 괴롭냐가 중요하고,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있어도 안 괴로워야 되고 자식이 없어도 안 괴로워야 되고, 괴롭지 않는 게 중요하지 자식이 있어서 괴롭고 자식이 없어서 괴롭다, 그거는 수행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목표와 개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목표, 돈을 벌어야지, 가야지, 결혼해야지, 혼자 살아야지, 이혼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놔버릴 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강의의 요점은 열반으로 간다. 즉 열반이란 말이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맑으면 맑은 날 할 수 있는 감자를 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오면 비 오는 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일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치는 일도 있고 풀 뽑는 일도 있고 뭐 고추 딸 일도 있고 뭐 게 모종 낼 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풀도 맬 일이 있고 많은 일이 농사꾼은 잘 알고 있다. 그럴 때 내일 뭐 해야지, 내일 뭐 해야지 하는데 내일 약차 예지한데 비가 오면 날씨 탓을 하게 되고, 뭐 모종 내야지 하는데 해가 쨍쨍 나게 되면 또 날씨 탓을 하게 된다.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 그냥 날씨가 맑으면 맑은 날 할 수 있는 일, 흐리면 흐린 날 할 수 있는 일, 비 오면 비 오는 날 할 수 있는 일, 또 비가 많이 와서 쉬어도 안타깝지 않다. 내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일도 못하고 큰일 났다. 이거는 집착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동안에 쉬지도 못했는데 어때요? 오늘 마침 잘 됐다. 오늘 하루 쉬자. 안 그래도 지금 모종 내려고 그랬는데 햇빛이 강해가 못 냈는데 오늘 날이 흐리고 비가 약간 오니까 오히려 물 안 줘도 되고 오늘 모종 내면 딱 좋겠다. 오늘 해가 쨍쨍 나니까 조금 덥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오히려 고추를 따면 좋겠다. 뭐 약을 치면 좋겠다. 이런 삶을 얘기한다. 그러면 날씨에 내가 괴로움이 없다. 날씨에 괴로움이 없다. 날씨가 더우면 수영하기 좋은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거는 몸에 조금 하지만 수영하러 갔는데
해수욕 갔는데 비가 오면 좋나 안 좋나? 안 좋지. 계곡에 놀러 갔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추워서 못 견딘다. 그날은 날씨가 맑아야 된다. 그러니까 맑은 날 할 일이 있고 흐린 날 할 일이 있고 비 오는 날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다 종류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삶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다. 날씨로부터 자유롭다. 날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날씨를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한 번씩 큰 홍수가 나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이나 있는 많은 하천의 쓰레기들이 또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겨울에 하면 되게 추워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 병충해가 이듬해 적어진다. 겨울이 따뜻하면 이듬해 병충해가 아주 많아진다. 그러니까 단점과 장점이 항상 같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자기 의도에 안 맞다고 늘 불평을 하면 괴롭게 살아가고 의도를 내려놓고 원래 농사 짓는다 하는 큰 의도는 있지만 순간순간의 의도를 내려놓고 인연을 따라서 살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데 못 낳으면 애 낳는다고 온갖 애를 쓰고 인공수정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애를 안 낳겠다 하고 결론을 내면 애가 생겨가지고 질문즉설할 때 한번 봐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아가지고 온갖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가 낙태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면 생겨서 좋은 거고 아이가 안 생기면 불임수술 안 해도 되고 뭐 저기 뭐요 그런 저기 뭐라는 거 나 잘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애를 안 낳는 그런 수술 안 해도 되고 그런 피임 안 해도 되고 좋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무자식 쌍팔자라 그랬다. 그러니까 없다고 정해버리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정해버리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있다 없다를 정하지 않으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 의도를 두지 않을 때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스님도 불교를 널리 전파해야 되겠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통일로 가야 되겠다. 정토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연을 따라서 그런 데서 뭐,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으면 전법도 그만두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요즘 그렇지 남북관계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을 때 뭘 풀어보려고 애를 쓰면 어때요? 애만 쓰고 안 되니까, 스트레스만 받잖아. 그죠? 그럴 때는 뭐다? 전법에 치중을 한다. 뭐, 코로나 왔다. 그럼 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뭐 한다. 못 돌아다녀서 한 달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안 그래도 농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농사나 짓자. 이렇게 인연을 따라서 해야 된다. 큰 목표는 이때 주어진 조건에서 늘 인연을 따라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스님 오늘 답변 들으면서 전에 즉문즉설에서 스님이 목적 없이 살아도 된다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같은 그 질문을 드리면서 어린 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런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을 계속 세뇌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세상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는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인생 초반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인생 후반기라도 지금에서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목적이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하게 살고 저에게 목적이 주어진다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목적에 집착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이루는 대로 이루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볍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괴로움에서 목적이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걸리지 않고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이 목적 없이 살고 있으면 천하 만물이 대다수의 사람도 그냥 먹고 있고 자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목적은 자기가 만들고 사명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명 갖고 살든지 사명감 없이 살든지 목적을 갖고 살든지 목적 없이 살든지 그건 자유예요. 결혼하고 살든지 혼자 살든지 애를 낳고 살든지 혼자 살든지 자기가 스님이 되든지 신부가 되든지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살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한 목적, 부처님이 주신 목적 이런 말은 사실 사람들이 붙인 말이지 원래는 목적이 없어. 모든 생명이 다 그래. 그런데 인간의 이 사유가 그 목적을 만든다. 목적의식을 만들었다.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의식은 더 인생을 행복하게 한데 도움이 된다.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목적의식, 자기가 만든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목적의식 때문에 괴롭다면 그 목적의식을 버려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목적의식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존재는 목적의식이 없어. 그런데 다 잘 살려고 목적의식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의식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그 목적의식을 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자전거 안 타고도 늘 살았는데 자전거가 생겼어. 그런데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타면 돼. 자전거 타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타면 되니까. 그러나 자전거 타는 게 자기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자전거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 유용하게 타는 데까지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고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고는 안 들고 유용한 것만 바라면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자기가 만드는 거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고 그게 더 좋으면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되고 목적의식 때문에 괴롭다 하면 왜 괴로운가 하고 살펴보면 내가 목적에 너무 집착했구나 그런 목적의식을 놔버리면 돼요.